반대쪽에 있는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 공격적으로 왔을 때 확실한 포인트를 잡아야 돼, 보여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경고까지 좀 조심해야 될 필요 있어요. 모를 때 이 선수는 나이 어린 선수인데 꼭 강팀을 막나면 펄펄 날더라고요. 자, 그런 것 보면 연계시키지 못했네요. 네. 자, 힌터자에게 계속해서 선수들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. 오늘 양발잡이로 알려져 있는 이민기 선수입니다. 헤더. 자, 높게 뜬 공. 헤더. 자, 가슴 트래핑. 최전방까지 바로 연결. 에드가 쪽인데요. 에드가 머리 맞고 흘렀습니다. 김진혁 적극적으로. 한도와 알렉스 오늘도 무실점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